2010년형 말하는 우리 집 건강지킴이 더립. 더욱 넓고 선명해진 칼라 LCD 창의 버튼만 누르면 흑마늘, 홍삼 유효 성분은 물론 누룽지가 구수한 돌솥밥까지. 다이은 맥반석 게르마늄 도자기 내소철 국내 여주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만드는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알아서 다려주는 달인 중장기 중계인데 오늘 함께 하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박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달인 중장기가 얼만큼 똑똑하게 잘 다려지는지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홍삼 유효 성분을 직접 만들어보세요. 다림은 물 없이 수삼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홍삼 숙성 사방 열공급 방식에 의해 수삼의 수분만으로 찌고 말리면 하얗던 수삼이 홍갈색 홍삼 유효 성분으로 변합니다. 생명과 분석센터에서 홍삼 유효 성분 확인까지. 이게 바로 다림의 기술력입니다. 여기에 3000cc의 물을 넣고 다리기만 하면 홍삼 유효 성분 액으로. 박희 씨, 한번 드셔보실래요? 드셔보시죠. 너무 맛있는데. 네. 뜨거워서. 아 이거. 예. 근데 왜 이렇게 질려? 괜히 기분이. 예. 건강해지는 느낌. 콩은 따로 불릴 필요 없이 다림에서 삶고 띄우면 됩니다. 청국장의 생명은 온도. 다림은 0.1도까지 제어하는 기술력으로. 바실러스균이 하얗게 떠지는 게 대단하죠? 이 끈적끈적한 바실러스균 보이시죠? 이제 청국장은 다림으로 해결하세요. 설마 매운마늘이 단맛이 날까 했는데 다림에 만들어보니 정말 단맛이 나네. 다림은 밥솥처럼 버튼만 누르면 열 수 있어서 사용이 간편하고요. 도자기 내솥에 백미, 잡곡밥은 물론 따로 불릴 필요 없이 구수한 현미밥까지 편리하게 밥솥으로도 사용하세요. 삼계탕까지도 가능하다는 건데. 네. 도자기에서 나오는 그 원적외선을 이용해서요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림에다 돼지고기 보쌈을 해보세요.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고기의 수분만으로 조리해 기름은 아래로 쫙 빠지고 육즙은 살아있는 웰빙 건강 고기 요리. 와, 정말 맛있겠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요구르트를 간편하게. 아이들 간식은 다림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집에서 만들기 힘든 흑마늘을 직접 만들어볼까요? 물 한 방울 없이 깐 마늘이나 통마늘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흑마늘. 다림의 열 공급 핵심 기술인 도자기 내소체 원조개선 열로 마늘의 수분만으로 찌고 말리면서 하얗던 마늘이 흑마늘로 피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다림의 기술력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달다. 달죠? 우와! 제가 먹어보니까요. 네. 쫀득쫀득. 쫀득쫀득하면서 젤리 같기도 하고요. 네. 달달한 맛이 그냥 싹 도는 것이 오, 굉장한데요, 이거? 숙성된 흑마늘에 3000cc의 물을 넣고 다리면 짜잔! 진한 흑마늘 액을 드실 수 있습니다. 도라지도 넣고 대추도 넣고 원하는 재료만 준비하시면 그 액을 저 국물을 그냥 굴걱굴걱 드시면 피로가 싹 풀리시겠죠? 집에서 해먹기 힘들었던 장어탕도 흑마늘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건강식 흑마늘 장어탕으로. 그동안 홍삼을 사서 먹었었는데 다림을 구입하고 직접 만들어 먹는 이재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은 한 방울도 넣지 않고 양파를 넣고 버튼만 누르면 원액 내림. 사방 열공급 방식에 의해 양파는 착착 작아지면서 양파 원액은 아래로 쫙. 우리 몸에 좋은 양파 원액 이제 다림에다 마음껏 해드세요. 이제 버튼 한 번으로 뚜껑을 열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하고 메뉴만 선택하면 100여 가지 요리를 알아서 다 해주는 다림으로 우리 집 건강을 지켜보세요. 다림은 발명 특허가 무려 3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인정한 기술력. 그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획득. 다림 중탕기 정말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나오셔서 한번 드셔보시고 눈으로 확인을 해주십시오. 아, 이야, 고구마. 고구마, 계란까지도요. 네? 저렇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밥솥처럼 사용이 간편한 다림. 이제 다림 도자기 내소체 그 옛날 아궁이 돌솥밥을 해보세요.
이 윤기 자르르 흐르는 탱글탱글한 밥. 역시 도자기 내 솥이라 다르네. 박예 씨, 밥맛 어떠세요? 뜨거워서 못 먹는데 뜨거워서. 예. 너무 맛있어서 예.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저도 한 입만. 아, 그래 참으세요. 난 내가 더 좀 먹을게요. 아, 이건 다 먹어보니까 네? 그 효능을 알겠어요. 네. 정말 이렇게 멋진 그 다림 중탕기 이거 한번 준비해서 가서 가족들하고 한번 영양가에 한번 살아보세요. 이제 후식으로 고소한 숭늉 실컷 먹겠다. 다림은 못하는 게 없네. 도자기 내솥의 원조의 손으로 갈비찜의 뼈가 쏙. 와, 얼마나 맛있을까. 정말 만능이라니까요. 자, 이번에는요 배즙을 한번 준비해볼 텐데요. 요술 보는 것 같아. 똑똑한 내솥이요. 자체 내일 그런 수분만을 이용해서. 와, 저 즙 나온 거 보세요. 식사 후에 저거 한 잔 하면은 아, 소화에도 좋겠는데. 마늘에 꿀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정과 도자기 내솥에서 하얗던 마늘이 까무잡잡한 마늘 정과로 변하는 것 좀 보세요. 아, 너무 신기하다. 이게 다림의 기술입니다. 마늘 정과를 으깨서 마늘 정과 고를 만들어 빵에 발라 먹으면 아, 정말 놀라운 것은요 홍시 고추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추장까지요? 고춧가루 넣으시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아까 우리 만들었던 청국장을 갖고 가루를 준비했어요. 청국장 가루 넣으시고 정과 물엿을 불려서 저렇게 넣어서 이렇게 섞어만 주시면요 소삼이 흑삼으로 도자기 내솥의 원적외선 열에 의해 소삼의 자체 수분만으로 찍어 말리면서 고가의 흑삼이 됩니다. 여기에 물을 넣고 다리면 흑삼 액으로 이제 약밥도 다림에다 간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빵까지 만들어내는 중탕기 보셨어요? 네. 눌러붙지 않는 건강식 호박즙까지. 다림 정말 만능 중에 만능이네요. 무려 100여 가지 건강식을 만들 수 있는 다림. 다림은 발명 특허가 무려 3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인정한 기술력. 그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획득. 이제 우리 집 건강은 사용 간편하고 흑마늘, 홍삼 유효 성분은 물론 현미밥, 돌솥밥까지 할 수 있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2010년형 만능 중에 만능 흑마늘, 홍삼 중탕기 다림으로 이렇게 책자로 준비했어요. 다양하면서도 정보 가득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림에게 이 책 읽으시면서 맡겨만 주시면 됩니다. 다림 중탕기 정말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나오셔서 한번 드셔보시고 눈으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